안녕하세요.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 오늘은 리스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리스는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리스사에서 구입하여 여신전문금 융합법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비슷한 이용상품인 장기렌트는 하하호 영업용 번호판이 강제되는 반면 리스는 일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명의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운전 경력이 오래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어 보험 할인을 받고 있거나 보험사의 프로모션으로 받는 할인이 있다면 해당 할인 혜택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스는 또한 장기렌트와 마찬가지로 취등록세나 자동차세와 같은 부대비용은 이용료에 포함되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예산을 계획하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별도입니다. 리스는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에 이용자 명의 리스를 이용하므로 차량의 부가세 또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렌트와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 월리수료를 경비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리스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일반적인 할부 구매보다 차량을 더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인수와 반납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선택할 수 있어 이용이 목적이라면 반납을 구매가 목적이라면 인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장기렌트는 픽업트럭 또는 화물차의 이용이 제한되는 반면 리스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용자 명의 리스를 활용한다면 화물차를 이용하면서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스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기렌트 리스 이용 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이었습니다.